여기는 시내 바람, 조상 바람이 불어서, 엄마 성씨는 뭐예요? 얼굴 한 번만 동작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신받는다는 소리 얘기 들어요? 네. 정신이 없어, 언니, 지금. 언니가, 나 신이요? 이러고 다니니? 뭐라냐. 지금 그 눈도 나 지금 니겨 먹으려고 하는 눈 같아. 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네, 학원 강사요. 학원 강사? 애기들? 아니면 성인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생? 전체랑 중학교 3학년까지요. 영어. 근데 언니가 잘 가다가 쓰고 잘 가다 쓰는 형국이야. 이 학원도 작년에는 진짜 안 됐어. 조금 막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회원수가 적어졌다가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회원수가 조금 한 명씩 한 명씩 는데, 확 느는 게 아니라, 근데, 딱딱 들어오는데, 뭐가 막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언니가 애들을 가리키면서도, 내 정신으로 가리킬 때가 있고, 내 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 언니가 직접 가리켜요. 학원 원장이야. 강사예요. 저는 강사죠. 월급을 받는. 월급 받는. 뭐, 일주일 내내 가는 거예요. 1월, 2월은 이틀을 갔는데 이직을 해갖고 이제 매일 가는 걸로. 내일부터 매일 가는 매일 가는 걸로. 걸로. 예, 월급. 그전에는 뭐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주일에 두 2번. 번 맞게 예. 갔는데. 언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술 먹지 마요. 네. 네. 술 드세요. 안 먹어요. 술 드시면 안 돼요, 언니. 근데 언니가, 혼자 있으면 맨정신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이렇게 막 청하니? 유튜브 많이 봐? 유튜브는 공부하는 거 보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거. 이런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요. 언니는 그렇다고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저는 안 보여요. 받으면 난리 나. 그러니 어디 가서 신을 받아라 막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언니가 몸수 막 이런 게좀안 좋았어. 몸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뭐 이렇게 큰 병,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막 여기저기가 아파. 근데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운이 풀리면서 그전에 못, 자리를 못 잡았던 자리들이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잡히신대요. 그러니까 그 학원도 조금 언니가 정신 바짝 차려야 끊기지 않고 갈수 있어. 언니가 무슨 학원을 가도 오래 다닌 게 아니라 몇달 다니고 끊기고 몇달 다니고 끊기고 막 이랬대. 작년에 몇달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 뭐한달번거 금액도 안 나와. 그러니 지금은 좀 가시는 데가 그래도 지금 월급이 조금 있고 그나마 좀 언니가 이제 맡은 게좀 있어서 여기서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 아니면은 이제 뭐그 다시 또 이동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또 끊기면 언니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데 찾기가 힘들어요. 같은 직업으로. 근데 그러니 젊었을 때는 여기를 올해는 좀 다닌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동을 하더라도 말 정도나 내년 초에 이동을 해야 되지. 지금 여기가 좀 놓치면 언니가 또 메탈을 씌워야 돼. 그러니 언니가 좀 그런 게 있어. 애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애들하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게좀 괜찮아. 잘 어우러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리키는 직업을 하니까 애들을 설득력 있게 언니가 가리키거든. 못 가리키지는 않는데 할머니가. 그리고 좀 애들이 잘 따르나 봐. 근데 저는 원래 사무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공부를 따로 해갖고 작년에 땄어요. 근데 이력서를 냈는데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만 붙어갔고요. 원래는 사무직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게좀 페이가 좀 언니가 눈이 지금 이제 시내 가물은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방울제 들으라는 건 아니야. 시내 가물이 있어. 그거 눌러야 돼요. 언니가 지금 여기까지 찼어.
그래서 언니가 가끔 내가 자꾸 사람들이 신받아야 돼, 신받아야 돼. 근데 언니가 그런 생각을 자꾸 내가 왜 신받아? 나 신받은 신발 안 받아도 되는데 하면서 어디든 즐겨. 근데 조금 이렇게 왔다가 그게 신이 아니라 조상님, 조상님 신에서 이렇게 왔다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았던 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가리를 못했던 조상님들이 막 이렇게 해가리를 놓는 거야. 그러니 엄마는 이제 풀고 가야 돼. 결혼하셨어요? 했다가 헤어졌어요. 응, 갔다 왔어야 되는데. 네. 아이 애는. 하나 있어요. 응. 남자애. 엄마 많이 빌어라. 네? 많이 빌고 살아라. 아이한테요? 아이 때문이라도 엄마 때문이라도. 아이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몇 살이야? 2006년 9월생이라서 2006년 9월이요. 남자애. 지금 사춘기 바람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네. 응. 엄마 말에는 다 토를 대고 다 그냥 무시. 네. 응.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뭐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랑 지금 애랑 이렇게 싸워. 힘들어요. 그렇다고 애를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엄마 맞냐? 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 거의 한 12년 제가 혼자 엄마가 네. 응, 잘 봐봐. 엄마한테 안 가면 얘한테 간다. 엄마가 네. 뒤집어지면 얘도 뒤집어지고, 엄마가 막 이게 올라오면 애까지 올라와. 그래서 잘 빌으라는 거야. 첫 마디가 그러잖아, 내가. 잘 빌으라고. 네. 그렇다고 엄마가 이런 데 다니면서 빌은 적 있니? 아니요. 응? 왜 자꾸 다니면 쓰잘듬 소리만 듣고 다녀? 정신 차려, 엄마. 응? 나도 애 엄마야, 엄마. 네. 어디서 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엄마가 그만큼, 애를 막 정성 들여 키우는 것도 아니야, 엄마. 그렇다고 애 말을 들어주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엄마가 지금. 응? 그래, 안 그래? 네. 그렇다고 애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엄마가 지금? 아니요, 잘 소통. 나 이렇게 화 안 나는데 오늘 화 나는 일만 생기네. 어? 엄마. 엄마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엄마가 살아야 애도 살아. 네. 응? 알죠? 근데 엄마가 지금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애한테. 응? 이혼하고 애가 그 충격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애 충격 있어요. 무슨 상처를 받았던 애가 상처는 있어. 아빠에 대한 불만, 엄마에 대한 불만이 다 갖고 있어. 응? 그런데 나는 엄마가 고프고 애가 고픈데 엄마는 자꾸 밀어내잖아, 이런. 응? 애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 적 있어. 엄마가, 애가 엄마 나 힘들어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부딪히려고 가는데 엄마가 자꾸 밀어내잖아. 아우, 귀찮아.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왜 그러는데? 싫어, 애가? 그냥 약간 짐 같은 존재예요. 왜 아빠랑 닮았어? 성격이요. 생긴 건 저를 닮았는데 성격이 저랑 정반대예요. 엄마가 아빠가 그 성격이 싫어서 이혼했다마는 알아. 네. 여기서 뭐 다 바뀌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엄마 자식이고 엄마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을 필요 없고요. 네. 엄마가 신의 가물인 건 맞아. 네. 그래서 이 해갈이 놓는 이런 거를 여기서는 벌전도 있어요. 벌전도 있고 탈도 났어. 그러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엄마가 정리를 하고 나면 엄마도 얘도 괜찮아. 괜한 걸로 신을 받아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소리 듣고 다니지 마시고, 어? 정신 차려, 엄마. 응? 엄마가 신을 받으면 막 신된 것 같은, 어쨌든 막 내가 신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자꾸 이 소리 들고 다니고. 그치? 근데 저는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왜 신노름하고 있냐? 신노름이 보여. 응? 엄마가 즐겨.
내가 막 신을 받아야 되는데 어 누구 도왔냐 누구 도왔을까 막 이런 혼자서 아닌데 응? 그러지 말고 일단은 엄마가 애한테 답답한 것도 있고 엄마가 살아온 세월이 답답해. 그래서 이 모든 화병 아닌 화병도 있고 우울증도 와 있고 지금 엄마가 이것 때문에 이게 다 애한테 간다 그러죠. 응? 그래도 엄마 자식인데 엄마 자식을 잘 키워서 어떻게든 얘를 응? 근데 말썽이란 말썽을 다 피우는 건 알아. 응? 근데 얘가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어? 사고를 치면 엄마가 관심을 보이니까 어? 사고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큰 사고는 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짜잘한 사고 그냥 엄마가 뭐 만약에 엎어져도 엄마가 봐줄 거 아니야 어? 그냥 지나가다 엄마 툭 건드리면 엄마가 봐줄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얘가 그렇다고 뭐 병차서 들락달락하고 막 이런 애는 아니야. 얘가 심정은 착해. 얘가 3년 후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예전엔 굳게 믿었는데 지금 하는 행동으로는 지금 잡지 않아 잡아주지 않으면요 네. 아무것도 안 돼요 엄마. 지금 마음 잡아주고요. 얘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엄마 얘기 듣고 심리집 상담 받으러 가세요. 안 엄마랑 가요. 같이 안 갈라 그래요. 몇 번 시도해봤는데 자긴 정상이라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가자 그러면 자긴 당연히 정상이라고 이제 엄마가 애를 마음을 좀 풀어주고 데리고 가야지. 그냥 엄마도 지금 엄마가 엄마의 저기가 아니야. 엄마 그 마음이 아니야. 엄마도 마음을 잡아야 되고요. 엄마가 마음을 잡아야 애 마음이 잡혀요. 그러니 신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 많이 빌고 어? 네. 앞에 가려진 거 치고 어? 엄마가 앞으로 좋을 일 있고 나갈 일 있는데 앞에 뭐가 막혀있으면 나갈 수가 없죠. 네? 믿든 안 믿든 어, 그건 엄마 자유고 어? 그 대신 나중에 탈이 났을 때는 더 이상 가면은 엄마 못 고쳐. 엄마든 애든 그러니 할머니가 살 수 있고 여자로서도 살 수 있고 충분히 이쁨 받고 살 수 있대. 응? 제가 재혼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엄마 남자를 네. 만나고 싶고요. 남자랑 살고 싶으면요 정신부터 차리고 가자. 어?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응? 엄마가 네. 허전함에 모호한 마음은 있는 건 알아.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남자를 만나서 뭐를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애를 지금 먼저 다스려야 돼요. 응? 애부터 다스려. 엄마는 엄마만 생각하지 말고. 응? 지금 엄마는 다 엄마밖에 몰라.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는 엄마. 정말 그 말에 화가 났어 아까 그 말에. 그럼 정신 차리시고 할머니가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응? 애도 좀 늦으면 안 되니까 지금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애한테 조금 살갑게 대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